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주권형 또는 자기주권 신원증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권이라는 의미 자체가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신원증명에 대해서 주권이나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증명을 직접 관리하고 공개 대상과 범위까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주권에 대한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분산형 구조를 가진다는 겁니다. 분산형 구조. 키워드가 나왔죠?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범위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분산형으로 적재된다. 적재되어 관리된다. 분산형으로 적재된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눈에 생각이 떠오르죠. 그래서 자기주권 신원증명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결국은 블록체인입니다. 중앙기관에 의존하지 않는다. 중앙기관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또 나오죠. 분산되고 실생활에서 신원 확인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원관리의 중심에서 자신의 신원정보를 실제로 제어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신원관리체계. 이게 다 각각 기관들마다 또는 단체들마다 정의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제가 이러기를 발췌한 겁니다. 공통된 요소들은 있죠. 스스로 관리한다.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분산형 디지털 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기관에 의존하지 않는다. 개인 신원증명을 위한 아이디 관리의 독점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시험 문제에 그러니까 자기주권형 신원증명 또는 자기주권 신원증명이라고 시험에 나오게 되면 또는 반대로 분산 신원 확인 또는 분산 아이디 또는 디센트럴라이즈드라고 써서 DID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냥 같은 의미로 답을 기술해도 됩니다. 물론 분산 아이디라는 DID는 자기주권형 신원증명의 한 파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표준화 단체나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분산 아이디이면서 자기주권 신원증명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베이스는 거의 같다고 전제하고 쓰면 됩니다. 제가 꼭한 가지를 구분한다 그러면 분산 아이디라고 표현하는 것은 탈중앙화이면서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자기주권형 신원증명은 반드시 블록체인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요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실무적으로나 또는 시험에 자기 주권이라고 나오거나 분산 신원 확인이나 분산 아이디나 영어로 DID라고 시험에 나오면 기술 요소는 같게끔 기술하시고 블록체인도 넣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굳이 구분이 필요하다면 설명글에다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기술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분산 신원 확인이라고 하는 DID는 키워드가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그랬어요. 기술적 기반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신분증이고 분산 아이디와 탈중앙화 신원 확인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어떤 용어가 나오더라도 같은 놈이라고 전제하고 풀면 된다. 이걸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자기주권형이잖아요. 그죠? 디지털화된 신원관리체계이며 우리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나를 증명하는 것처럼 개인 블록체인 월렛, 개인 블록체인 월렛에다가 내 개인정보를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키,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나를 증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됐다는 거고.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기사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 1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 자기 주권형 신원증명 시대를 열렸다. 전자신문에 나온 기사고요. 삼성전자가 아이코노프가 이끄는 DID 진영의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에 합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 이것도 1교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로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는 DID 생태계 확장을 위한 분산신원, 분산신원 확인,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연합단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신한은행, KB증권도 국내외 39개 정도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아주 큰 단체입니다. 분산 아이디 진영이다. 마이 아이디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플랫폼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정의죠. 뭐.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의 정의입니다. 체인 아이디 등 기존 블록체인 인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주권형 신원증명이고 그 기반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는 거고 사용자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한다. 이거는 또 자기주권이니까 그죠? 계속 반복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보안 관련 에코시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안에는 녹스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녹스에다가 녹스라는 보안 솔루션으로 마이 아이디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없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이 분산 아이디 기술을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지금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의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파이낸스, 그 다음에 퍼블릭, IT,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인더스트리얼, 알만한 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죠? 참고로 보시고요. 주요 기술입니다. 자, 주요 기술은 자기주권형 신원증명, 즉 그 DID, 분산 ID를 생성하는 방법은 신원관리 지갑에 공개키와 개인키를 기반으로 여기 신원관리 지갑이라는 게 블록체인 월렛을 말하겠죠.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기관에게 신원증명을 신청합니다. 신뢰성 있는 기관에 신원증명 신청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발행된 디지털 아이디를 분산 한 장에 쓰임으로써 생성되는 거고 사용할 때는 지갑에 주민등록증을 넣고 다니는 것처럼 필요할 때 나를 증명하는 방법 있죠. 그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월렛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담아서 개인키를 입력한 다음에 증명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크게 보면 이 주요 기술은 크게 보면 구성요소로서 분산 아이디, 블록체인 영지식 증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 W3C나 오아시스 같은 표준 단체에서 또 지금 이 자기주권형 신원증명, 즉 DID 기술에 대해서 표준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성요소 분산 아이디는 당연히 분산 아이디가 필요하죠. DID가 필요하죠. 탈중앙화된 디지털 개인정보 식별체계이면서 키 역할하는 거고 블록체인은 유변조가 불가능한 특성을 이용해서 분산 아이디를 보관하거나 소유자 검증을 위한 공개키를 보관하는 구조를 말하고요. 저장소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영지식 증명은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건데 이때 탈중앙화됐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신원증명의 비교주체가 나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기관, 공인증서처럼 어떤 다른 기관에다가 위임돼서 내 인증서와 공개키 기반에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증명 주체 자체를 나에게 위임됨으로써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거고 스스로가 본인을 증명하는 거고 개인정보 주체가 스스로 정보에 대한 주권을 갖고 신원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영지식 증명 이건 또 1교시로 시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따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표준 요소는 DIDS가 있습니다. 요 분산 아이디와 같은 의미인데요. 전체적인 아이디 관리 방식을 표준화하는 게 W3C에서 지금 DIDS 표준화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탈중앙화 키 관리하는 DKMS, 오아시스라는 표준단체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DIDS에서 필요한 사설 키를 관리하기 위한 공개 표준이고 DIDOS는 아이디 소유자가 개인키를 가지고 간단히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DIFO에서 지금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VC라고 하는 검증가능 자격이라는 것은 W3C에서 아이디의 소유자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도 구성요소만 쓰면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룹을 구성요소와 표준요소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을 달 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달락쯤에 쓰고 싶은 거. 실무적으로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SK텔레콤에 쓰는 공연, 티켓 예매, 온라인 공동구매 등 민간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정부 발급 신분증, 여권 등에도 지금 분산 아이디 개념의 블록체인 신분증 서비스, 이 DID 서비스죠. 자기주권형 신원증명 서비스 확대할 예정이고, 아이코노프는 DPS를 출시했어요. 자기주권형 신원증명, 신원인증 서비스인 DPS를 출시했고, 경찰청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그 본인 인증 브랜드인 패스라고 있거든요. 패스라고 앱이 있습니다. 이게 앱스토어에 가보면 패스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통 3사가 이동통신 3사가 만든 거고요. 경찰청하고 협력해서 이 패스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주권형 신원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지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국내 사례만 제가 조사를 했고, 국외 한두 꼭지 잡으시면 뭐 구구절절 쓰지 않더라도 2교시 4달락쯤에 실무적 사례를 어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